안녕하세요. 신나는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네. 참 좋은 거죠, 노래하는 게. 네. 힙합 노래 부른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노래 부르시고 참 내가 잘 부른다 이렇게 해서 즐겁게 이렇게 즐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겨울 날씨가 좀 됐죠?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따뜻해요. 풀렸어요. 그렇죠? 좋아요. 저도 그래서 조끼를 하나 갖고 왔더니 여기 불꽃창 옆에 지나오는데 그래도 썸다더라고요. 역시 겨울에는 옷을 잘 챙겨 입고 더우면 벗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잘 웃으시죠? 네. 네. 참 다행스러워요. 마스크 벗고 싶대. 예? 마스크 벗고 싶대. 잘 안 내리세요? 네. 학장님 얼굴이 예쁘잖아요. 맞아요. 웃으셔야죠. 오늘은 좀 웃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노먼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먼 카슨스라는 사람은 웃음하게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그 유명한 그 토요 리뷰라는 그 주간지의 편집이 아주 이 사람도 유명하고 이 로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50 다 됐을 때쯤 돼서 50 됐을 때 러시아로 이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병에 걸렸어요. 거기 러시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병명이 강직성 척수염. 이거는 무슨 병이냐면 이 뭐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 일종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굳어버리는 그런 건데 아주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카슨스가 이건 내가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거를 죽으면 어떡하냐. 굉장히 원통하고 분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안타까운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재에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캐나다의 그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셀리라는 사람이 셀리 교수가 쓴 그 책 이름이 삶의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어보게 됐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제일 좋은 약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그러면 난 어떡할까?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 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살면 즐겁게 사는 게 웃는 거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살면 웃었어요. 그냥 계속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참 그 마음의 즐거움 양약을 자꾸 먹은 거죠. 웃으니까 어느 날 손가락이 하나 펴져요. 저도 요즘 요 검지가 잘 이게 안 돼가지고 더 웃어야 되겠다 그런 중이에요. 손가락이 하나 펴졌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아이들도
당신의 손가락이 펴졌네요. 아버지 손가락이 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즐거움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다. 그래서 나 웃었다.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아들들 아이들이 막 펴진 걸 보고 좋아서 울다가 그래서 이제 같이 웃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계속 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서 다 나았어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십니까? 웃으세요. 예. 이 카슨스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들한테,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야, 이렇게 해서 낫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야, 이렇게 해서 낫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의 이 교수들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노만 카슨스가 계속 가서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슨스의 끈질김에 감동을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의사들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 이거죠. 웃음의 치료 효과,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은 그 웃음 치료 있죠. 네. 제 아는 후배 하나가 웃음 치료 박사 1호예요. 한국에서. 근데 웃음의 효과가, 웃음의 치료 효과가 이제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이, 웃음에 따른 영향력이 엄청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밝혀집니다. 수백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카슨스는 토요 리뷰의 편집인을 그만두고 그 대학 교수 밑에 가서 보조 일을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온 국가대학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조 일을 하다가 대학을, 의과대학도 안 나왔는데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에 대한 효과를 이제 연구를 했죠. 나중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스에 있는 UCLA 대학에 가서 75세까지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생을 그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끝냈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그 사람이 쓴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질병의 해부.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썼는데, 이 노만 카슨스의 질병의 해부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한 번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 방탄조끼 아시죠? 네.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그런 방탄조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 어떤 세균이든지, 어떤 병원체든지, 어떤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들이 웃는 사람에게 잘 못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웃으면 우리는 아주 병원체로부터 강해질 수가 있지 않냐, 그럴 겁니다. 그 웃음에는 이제 탁월한 그 면역 효과, 면역 아시죠? 네. 우리가 병원체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면역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 의과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스탠리 템 교수가 웃음의 면역체계라는 논문, 웃음의 면역체계. 그러니까 아주 이건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해서 잘 안 겁니다. 면역체계, 웃음의 면역체계. 그 논문에서 기존 실험을 했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검사를 하는데 반은 그냥 보통대로 살고 반은 한 시간 동안 코미디 영화를 보게 했습니다. 네네. 웃음 소리니까 막 웃었겠죠. 그리고 나서 두 집단의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난 거죠. 웃고 난 팀, 웃고 코미디를 보고 웃고 난 팀에서는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200배가 나왔어요. 인터페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암세포니 이런 것하고 싸우는 그런 세포, 저 물질입니다. 감마 인터페론, 이건 아주 강력한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건데 이 인터페론이 200배가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웃으니까 감마 인터페론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그것이 우리 그 혈액 속에는,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면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게, 아, 이게 이런 놈이 들어왔다. 저거 없애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또, 거기에 또 B세포라는 게 있죠. 그 B세포라는 게 있어서 이 우리 몸속, 혈액 속에는 글로블린이라는 그 면역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문양을, 그 병원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웃고 나니까, 감마 인터페론이 200배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 면역체계 T세포, B세포를 거치면서 항체를 많이 생산해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는 게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그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방어 체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피부예요. 피부, 이거 웬만한 병원체가 이걸 못 뚫어요. 대부분 아주 여기서 강하게 버팁니다. 피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혈구가 있어요. 혈액 속에 적혈구,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아메바처럼 움직이면서 병원들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항체입니다. 항체. 항체 다 아시죠? 항체, 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들 맞으셨죠? 그러면 그 병원체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깁니다. 그 항체는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잡아먹어서 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단계의 우리 방어 시스템, 방어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피부, 백혈구, 그 다음에 항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커 웃고 나면 그러한 체계가 아주 왕성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병에 잘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서도 웃으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참 그 대단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또 일본 오사카 대학교의 신경 팀에서 신경 강화 팀에서 웃음은 우리 그 혈액 속에 있던 T 세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세균에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NK 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들을 활동을 시켜서 암세포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으면 우리 면역체계가 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웃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으면 우리 마음의 정서가 강해집니다. 그는 웃으면 좋잖아요.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 강해지는데
한번 크게 읽고 나면 그 한 20가지의 쾌감 호르몬, 호르몬 중에서 우리 그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엔돌핀 많이 얘기했죠? 엔돌핀. 근데 한 그런 것들 비슷한 것들이 20가지가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 다이돌핀, 뭐 니아돌핀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 그런 쾌감 호르몬이 20가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몸이 좋아지는 거죠. 기분도 좋아지고 또 병원체, 면역체계도 강해지고 이렇게 된다. 또 웃음은요, 우리 신경에는 이제 우리 신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팔 들어, 그럼 팔을 들 수 있는 거는 내 뜻에 따라서 들 수 있죠. 팔 들어, 팔 내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해서 수의, 수의, 말. 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지들끼리 다 알아서 한다 이거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좀 화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쪽에 막 격해지고 이런 그런 쪽에 작용을 해요.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 살지 못하니까.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으면 그와 반대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그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 자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정되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좋죠. 그래서 결국은 웃으면 혈압도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크게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요, 우리 그 몸에 근육이 650개가 있습니다. 650개 근육이 막 움직여요. 얼굴에만 80개 근육이 있습니다. 80개 근육. 이 얼굴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우리 표정을 다양하게 질 수 있죠. 슬픈 표정서부터 화난 표정, 즐거운 표정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얼굴에 80개나 되는 근육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뼈가,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웃고 나면 그런 이 뼈 206개, 얼굴, 뭐, 근육도 650개,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한참 한 거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장대소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막 웃고 나면 산소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마음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활력을 갖게 된다. 가만히 우울하게 눈물 흘리고 우울하게 있던 거 하고 막 웃고 날 때 어떤 게 더 힘차요. 활력이 있어요. 웃고 나면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름방학 전에 방학 때라고 쉬지 마시고 꼭 좀 했으면 하고 부탁드렸던 게 일실백천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기,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큰 소리로 웃기, 그 다음에 100은 하루에 100자 이상 쓰기, 1000은 하루에 1000자 이상 읽기, 그리고 10000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두 번째는 하루에 10번 이상 큰 소리로 웃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바로 웃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몸의 신경작용, 또
근육, 뼈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다. 안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었습니다. 요즘은요, 웃음이 기업을 또 살린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기업을 살리려면 뭐가 있어요? 기술이 좋아야 되죠. 좋은 물건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물건들 잘 만드니까, 웃는 서비스 시대거든요. 서비스를 잘해야 돼. 그래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해주고 웃게 만드는 이런 기업이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이제 성공의 비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경영, 기업 경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경향의 하나가 펀 경영 맞죠? 펀 경영. 펀은 F-U-N, 펀은 재밌다, 즐겁다, 우습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펀 경영을 하는 기업체가 성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직원들이 표정이 밝고 웃고 그러면서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을 즐겁게 상대하고 웃고 대하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는 게 중요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있어요? 네. 있을 때 크게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로 웃어요. 만들지 않아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짜로 웃어도 돼요. 웃으면 돼요. 억지그려도 웃으면 돼요. 웃으면 또 웃어져요. 어?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죠? 웃는 게.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죠. 셰익스피어도 얘기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박장님 한 분 보세요. 자, 그럼 우리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큰 소리로 웃어봅시다. 박장 대사하면서 시작. 오, 저렇게 잘 웃어. 아우, 좋습니다. 아우, 네. 참. 아니, 학생님 웃으시니까요. 다 웃어요. 네. 지금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 엄청나게 이제 분비가 되었습니다. 박장대소 하고, 좀 천박한 말로 뒤집어지게 웃으면 그러면 건강에 좋다. 그 집에서 떼굴떼굴 부르시면서 웃어도 좋아요. 한번 웃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게 있죠. 일로 일소 아시죠? 일로 노전 화라는 거죠. 한번 화내면 일소 일로 늙는다.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 일소 소자는 웃음 소자입니다. 한번 웃으면 일소 적을 소자 젊어진다. 늦지 않는다. 일로 일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예전에 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보기 와요. 이런 게 있었죠. 웃으면 보기 와요. 그 웃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기분이. 또,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죠. 웃을 소자에다 진문자. 웃는 집안에는 만복이 들어온다. 소문 만복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웃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잘 웃으면 좋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말이죠. 가정을 했어요. 계산을 했어요.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하루에 말이에요. 하루에 5분은 웃었다. 그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5분. 여러분, 하루에 5분 웃으시나요? 네, 네. 오, 5분 이상 웃으세요. 5분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80년 동안 웃는 시간이 얼마냐? 100이래요, 100일. 그런데 잠자는 시간 얼마냐? 26년입니다. 또, 이 닦고 양치하고 하는데 2년입니다. 또 화장실도 가야죠? 1년입니다. 밥, 뭐야, 저, 뭐죠? 기다리기도 하죠, 사람을. 뭐, 뭐 하면서. 그런 거, 뭐, 이런 거 다 해서 보면은, 기다리는데도 한 5년 걸린다, 그러네요. 또, 식사하는데 6년. 그렇게 오래 잡으세요? 그렇게 돼요. 자는데 26년, 뭐, 밥 먹는데 6년, 뭐, 기다리는데 2년, 뭐, 이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데 2년, 화장실 가서 얘기하는데 웃는 시간은 100일밖에 안 된다. 우리는 200일로 늘려봅시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웃으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어야 자꾸 웃을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웃으시고. 한번 더 웃을까요? 네. 다시 한번 시작해서 박수 치면서 웃어봅시다. 네. 아유, 아유, 좋다. 아, 신난다. 아, 재밌다. 박수를 치면서 기분이 좋아요. 또 엔돌핀이 엄청 나왔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안 갔어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재미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 아니, 이렇게 막 진실을 밝히고. 여러분, 또 재미없어지고 엔돌핀이 또 없어지니까 우리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잘 웃고, 계속해서 웃고, 사람들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웃으면 다 나한테도 웃음으로 돌아온다. 우리 잘 웃으면서 즐겁게, 잘 웃으면 건강하게, 잘 웃으면 행복하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웃음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찾아갑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웃으셔갖고 10년 젊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